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한글 자음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기역니은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 계통별로 각각 다섯 분야로 나뉘어서 실기와 곁들여서 학습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. 첫째, 어금니 소리를 본뜻다 해서 아음에 해당하는 것이 기역과 키역을 들 수 있습니다. 일단 한글은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. 원칙. 자, 그래서 기역은 좌측 상단에서 시작해서 쭉 와서 우측 하나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 기역의 가장 기본형입니다. 기역. 뭐 굵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됩니다. 좌, 우, 좌, 상, 우, 하가 이렇게 마주치는 거죠. 여기 기역 올리고 기역은 여기다가 중간쯤에 한 획을 더 추가해주면은 기역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요 공간과 요 공간이 비슷해지면 무난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한글 자음에 대한 실제를 한번 보이겠습니다. 자, 첫째 아음 기역 키역을 보겠습니다. 기역 키역은 이제까지 기본으로 많이 한 글자입니다. 그래서 밑으로 90도 긁어서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을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. 기역은 기역을 한 다음에 세로에게 중간쯤 되는 지점에 가로액을 하나 더 걸쳐주면 되겠습니다.